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최근에 AI가 주목되면서 HBM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반도체 관련된 쪽은 다음에 2차 전지가 약간 쉬는 사이에 어떤 또 바톤 터치가 나올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변화들도 좀 체크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괜찮았습니다. 어떤 업황은 안 좋았지만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HBM이나 DDR5를 통해서 생각보다 어떤 수익을 적자폭을 좀 덜어낼 수 있었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있었었고 그에 따라서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이런 사이클과 그와 함께 또 AI 반도체가 트렌드를 가져가면서 특히 사이클 같은 경우는 거의 하반기 때부터는 DDR4 중심으로는 재고를 떨기 시작하고 5가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전환의 모습을 빠르게 가져갈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쪽에서 AI 반도체 관련된 쪽은 당연히 지금 HBM3와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 이게 단순하게 테마가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함께 레벨업을 꾸준히 시도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앉아있던 업황도 좀 더 빠르게 당겨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종목을 보게 되면은 오늘 OCI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OCI가 과거에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태양광 관련 주 아니야라고 볼 수 있는데 태양광 관련된 사업 부분은 OCI 홀딩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번에 인적 분할을 해서 OCI 쪽은 아무래도 폴리실리콘을 활용한 대표적인 소재주로 변하고 있다라는 쪽인데 오늘 일단 주가는 많이 오르는 것은 어떤 공급 계약들이 음극재에 관련된 공급 계약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응이 이어지는데 이게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그리고 또 어떤 그 카본 블랙 쪽에서 나오는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특히 국내 유일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제조하면서 일본과 조인트 벤처 맺었던 부분들이 성과가 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반도체용 고순도 인산이 국내 1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에 납품하면서 추가적인 증설이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속도를 좀 더 낼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지금 피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음극재 코팅용 소재입니다. 근데 국내 유일하고 글로벌 3위를 기록하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어떤 미국의 공급 계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장기 공급 계약에 턴을 마련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현재 전량 수입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포스코 퓨처엠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쪽의 모든 소재를 갖고 있는 업체 쪽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이를 반영이 덜 돼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면서 오늘 일단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를 바로 접근하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갭을 메꾸는 가격대 부분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대응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지금 주가보다는 약한 살짝 눌리는 가격대 대응하시면서 목표가는 한 18만 원대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12만 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네, OCI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18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자, 2차 전지 정말 변동성이 심합니다. 지금 오늘도 급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2차 전지 뭐 중요한 것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2차 전지가 좀 변동성이 커졌죠. 그래서 시장에 영향도 좀 있었던 상황이고 거래 대금이 좀 정말 보기 힘든 거래량이 나왔었죠. 어제 양 시장의 거래 대금 합쳐서 무려 약 63조 원의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어제 하루 만에 거래 대금이 8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두 달 전에 5월 24일에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이 얼마였냐? 8조 원이 안 됐습니다. 근데 어제 포스코 홀딩스의 하루 거래 대금이 한 종목만으로도 무려 8조 원이 넘었다. 지금도 살펴보니까 포스코 홀딩스의 오늘 지금 현 시점의 거래 대금이 1조 원 정도 지금 네, 1조 원이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 상황일 정도로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어제 거래 대금이 두 종목 합치면은 한 9조 7천억 원 수준이 좀 넘을 정도로 좀 변동성이 컸고 근데 어제 전반적으로 전일 과도한 하락이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한 2,300개 정도의 하락은 좀 간간히 볼 수 있지만 무려 2,500개가 넘는 종목의 하락수는 정말 뭐 손에 꼽힐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수는 좀 재미없지만 그래도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거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에코프로 BM이 오늘 공매도가 안 됩니다. LS 일렉트릭도 공매도
이제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서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인데 공매도가 여전히 많은 거 그래서 앞으로 기존의 주도주였던 종목군들은 공매도 수급을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주도주들 좀 단계 좀 상승 각도가 좀 가파르게 좀 올라와서 좀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에코프로 그룹만 종가상 어떤 가격이 중요한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에코프로 BM이 종가상 한 40만 5천 원 지켜지면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또 저가비에서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에코프로는 111만 5천 원 단기 종가상 지켜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이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음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잔고가 20조 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종목을 접근할 때 뭐 공매도나 대처잔고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신용잔고도 종목별로 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용잔고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관심 종목도 같이 알아볼까요? 네, 제약바이오 중에서 유한양행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4%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5일선 부근에서 오늘도 종가상 5일선 지켰고 오늘도 5일선 부근에서 지금 무려 4.3%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모멘텀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는 4월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의 기관의 수급이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라자 모멘텀입니다. 그 5년 전에, 그러니까 2018년에 얀센의 렉라제를 기술 수출을 했었죠. 그리고선 얀센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중요한 게 약 한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10월 달에 그 유럽 종양학회 10월 20일에서 10월 24일 열리는 이 학회에서 관련된 임상 데이터가 공개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4월부터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렉라자가 1차 치료제 보험급여 등재 기대감도 있다는 거 하반기에 계속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임상에서 10월 달에 유의미한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현재 지금 비소세포 폐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쪽이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타그리소거든요. 그러면 강력한 이제 경쟁 상대가 되겠다라는 거 중요할 것 같은데 이쪽에 작년에요. 그 타그리소의 글로벌 매출이 무려 7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 폐암 시장의 절반 이상을 이 타그리소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10월 달에 데이터가 좋아? 그러면은 유한양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상 결과가 나오고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가 날 경우에는 2024년에 내년에 약 한 1억 달러 수준의 마일스톤이 유입될 수 있는 기대감도 있다는 것은 지금부터가 참 중요한데 주가는 좀 반영하고 있다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기관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부터 외국인도 좀 들어오다가 좀 뭐 팔긴 했지만 기관의 매수세는 꾸준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기관이 어제까지 연기금은 6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투신이 7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4월부터 어제까지의 수급을 계산해 보니까 기관이 무려 한 1,600억 원, 1,612억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의 기관 수급에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매수는 좀 올라오고 있어서 6,0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관점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매도는 주봉과 월봉에서 보면은 역사적 신고가가 7만 한 4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날 수 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7만 5천 원 제시하겠고요. 네, 손절 가격은 종가상 6만 3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유한양행 일단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점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긍정적인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목표가는 7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고 손절가는 6만 3천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